주인이 안에 계시다며 성의껏 대답해 주더라고요. 정말 기특하죠? 아, 안녕하세요. 강수지 선생님이시죠? 네네네. 아이고, 반갑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환한 미소로 저를 맞아주신 오늘의 힐링 가족입니다. 좀 자세하게 설명도 좀 들어보면서 구경도 시켜주세요. 그래요, 그래요. 이렇게 보면서 말씀도. 제 눈을 가장 먼저 사로잡은 건 숲속에 있는 듯한 힐링하우스의 독특한 외관. 자연이 자랄 곳을 남겨두었기 때문이었는데요. 선생님 댁은 지금 철망으로 가득 차 있어요. 커다란 식물 덩어리처럼 느껴지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이 메쉬를 타고 식물들이 자연스럽게 발을 더 잘 잡고 큰 식물 덩어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염두에 둔 겁니다. 식물로 넝쿨진 모습이 정말 싱그럽게 느껴지죠? 완전히 자연에 감싸져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어서 자연이 안아주는 것 같아요. 자세히 살펴보니 외벽에 특별한 점이 또 하나 있었어요. 페인트를 사용하지 않고 안료를 섞어 원하는 색을 낸 벽이었습니다. 꼭 도자기 같지 않나요? 이쯤 되니 집안이 더욱 궁금해졌어요. 들어가세요. 네. 특이하게도 이 집은 서재를 거실로 이용을 하고 있었습니다. 국가 도서관인 줄 알았어요. 가장 눈에 띄는 건 집 공간과 꼭 어울리는 원목 책장. 지금 요거는 그 잣나무예요. 아~ 가평에 있는 잣나무인데. 네. 그런데 선생님, 이거 완성된 가구 맞나요? 나무가 화장을 하기를 원치 않았어요. 네네네. 나무는 이제 그 뭐 습도가 높으면 네네. 습기를 빨아들이고 근데 페인트를 칠해버리면 나무의 가진 고유한 그런 기능을 막아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전혀 인위적인 칠을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민낯이네요. 아, 그래서 나무 냄새, 나뭇결을 그대로 느낄 수가 있었던 거군요. 미술과 관련된 책 얘기를 하고 있던 중 지금 화집들 속에 그림도 참 좋은데 제가 더 멋진 그림을 보여드릴게요. 여기 방석에 좀 앉아보시겠습니까? 아, 한 300호짜리에 제가 풍경하고 여기는 곳이에요. 여기 앉아서 굉장히 큰 그림입니다. 통유리창을 통해 선물받은 완벽한 자연의 풍경화. 액자네, 액자. 그야말로 그림이네요. 더운 여름을 잊게 할 만한 시원하고 아름다운 풍경 아닌가요? 각 공간마다 창을 제일 크게 넣었어요. 네네. 얼마나 더 멋진 공간이 숨어 있을지 거실 밖으로 나가봤습니다. 거실부터 범상치가 않아요. 이 공간은 여행가이자 사진작가인 집주인이 갤러리로 사용하는 곳이었는데요. 어쩐지 처음부터 주인 아저씨에게서 예술가의 느낌이 들었어요. 30년 동안 세계를 돌며 만난 사람들과 자연, 그리고 독특한 각국의 집들을 기록한 사진을 전시하곤 하신대요. 직접 찍은 사진에 애착도 대단하셨는데요. 저도 잠깐 구경해봤어요. 아, 수지 씨, 우리 좀 오셨으니까 차 한잔 하실래요? 아, 좋죠. 저 차 좋아하는데. 네. 차를 주시겠다는 주인 아주머니. 그런데 여기서 뭐 하시죠? 이게 반대인 거야? 아니,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벽을 열고 있는데? 어, 제가 잘못 본 건 아니죠? 주방이 나타났네요. 오, 여기요? 여기요? 오늘 힐링하우스의 첫 번째 변신, 바로 열리는 부엌입니다. 접이식문을 설치해 주방을 숨겨뒀지 뭐예요. 어쩌면 그냥 벽으로 남겨두기만 해도 좋을 법한, 그래도 됐을 법한 그런 공간인데 닫고 열고 하니까 너무 깔끔하게 정리가 되니까. 그렇죠. 부모님이 특별하게 감동을 키우려고. 변신 주방 덕분에 갤러리에서 맛본 커피는 정말 그 맛이 특별했어요. 네네, 아유, 감사합니다. 맛있어요. 커피 향을 음미하고 있을 쯤 제 눈에 포착된 범상치 않은 방문 두 개. 옆에 문이 두 개가 있어요. 네, 지금 이거 열고 들어가면 여기가 천국일까? 그럴 수도 있겠네요. 흰 문 뒤에는 손님들을 위한 사랑채가 숨겨져 있었어요. 아, 손님을 집주인 위한 아저씨가 사람을 워낙 좋아하셔서 특별히 마련한 공간이랍니다. 이 두 개의 공간도 모두 시원한 기역자 통유리창으로 만들었어요. 와, 이 공간 좋네요. 책꽂이를 두지 않아서 말하자면 여기 바깥에 자연의 어떤 느낌들이 그대로 그 나무와 뭐 이런 느낌들이 그대로 방해받지 않도록